네, 1년 이내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 내에는 어떤 보증금들이 300조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년 내라고 하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이미 넘어서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역전세에 대한 걱정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양지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속될 우려가 크다라고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택시장의 그 매매가의 정점이 2021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의 그 시장 가격 정점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적으로 지금 이 6개월 동안 혹은 향후 1년 동안 어떻게 시장이 변하냐에 따라서 주택 시장에 굉장히 큰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비단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이 지금 역전세, 뭐 깡통 전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경기 침체가 되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하락기에 접어들면 언제나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상황이 무려 3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 때문에 예. 이 보증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나라 그 정부가 볼 때는 위기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깡통 전세 그다음에 역전세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관점의 차이인데 매매 시점에서 보면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깡통 전세란 말을 하는 거고 살 때보다 가격이 역전되는 거고 역전세라는 것은 전세 시세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내가 들어갈 때 보증금보다 낮게 될 때를 역전세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봐줄 수 있고 특히나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무역 적자가 우리 역사 이래 가장 크게 지금 경제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기로 더 빠져들고 이 위기 상황이 더 커지면 결국 우리 경제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양지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좀 걱정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김인만 소장님 지금 사실 네. 300조 원이 1년 내에 보증금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300조 원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없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은의 조사에 따르면은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3월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될 보증금 차액이 2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못 돌려주면 이제 역전세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역전세란 게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이제 새로운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구조인데 그렇죠. 이게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차익만큼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돈이 있다면 네. 충분히 돌려줄 텐데 그러니까요. 집을 살 때 이미 집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주인은 반환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역전세, 깡통전세가 더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다, 역전세가 된다, 안 된다를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설마 내가 역전세겠어? 내가 깡통전세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 산술적 계산을 해가지고요. 2021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금액이 3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걸 우리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가 되기 때문에 2021년 1월까지 포함하면 428조 정도 되고요. 이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단순 그렇네요. 계산이 300조지 이게 400조가 될지 500조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가장 관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주면 돼요. 전세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다. 지금 구조는 작년에 집값 떨어졌을 때도 매매 가격도 떨어졌지만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역전세 문제가 터지는데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출 문제도 있고요. 뭐 임대차 3법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야 되고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부담을 이제 좀 줄여가면서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유입이 되는데 지금 금리 상황을 보면 뭐 인상은 아니겠지만 네네. 인하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도 적어도 두 번 정도 더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한국은행도 뭐 동결이지 인하는 네, 인하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도 인하가 될까 지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강남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자면
빠르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럼 이걸 가만히 방치해 둔다면 순환 구조잖아요. 그렇죠.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가야 되고 내가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 연결 고리가 지금 막혀버렸기 때문에 빨리 정부도 개입을 해서 뭐 대출을 좀 해주든지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아줘야지 그냥 내버려둬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보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을? 네, 앞으로 1년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이 그 이전 계약 시점을 보게 되면 2021년 6월부터 이제 1년이니까 2022년 5월까지인데 교수님 말씀처럼 2021년 9월이 가장 이제 최고점이었다 보니까 현재 시세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이제 계약이 도래되는 이제 계약권들은 아마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의 이제 전세 시장 규모가 약 한 1,200조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 중에서 1년 안에 이제 전세 보증금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가 300조 원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처럼 이제 300조에 예. 차지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고요. 예.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아까 이제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 변동률이 11.7%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걸 이제 전국 규모로 살펴보게 되면 예. 한 300조 원 중에서 56조 원 정도를 임대인들이 이제 임차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이제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더 좀 체감할 수 있게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4월 기준으로 가구당 한 평균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이제 금액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 계약하고 보증금 규모가 확 많이 벌어진 것들, 그러니까 상위 1%가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한 적어도 1년 정도는 이렇게 좀 뭐 긍정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이제 자정작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1년의 구조 조정을 좀 거치면서 좀 이해 당사자라든지 시장에서 좀 고통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좀 하고 있습니다.